매출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지역인데요. 이 합계를 계산합니다. equal하고 sum 함수 불러옵니다. 가로 열고 세 지역의 합계를 지정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면 합계가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참조한 이 F열을 실수로 혹은 잘못으로 삭제를 했을 경우 열 자체를 삭제합니다. 물론 실수겠죠. 또는 잘못했을 경우죠. 이럴 경우 발생하는 오류가 REF 오류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원래대로 참조한 내용인 F열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